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보단 편안함을 즐깁니다. 아, 유튜브에 관심이 아주 많은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와칸다 포에버! 저는 여느 청년들처럼 모르는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대구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대구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없나? 혼자만의 고민이 쌓이고 쌓일 때 제 생각의 끝은 항상 이곳을 향합니다. 상담받으러 오셨나요? 네.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한승윤입니다.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성함 적어 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아... 상담은 정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면서 다과랑 음료 드시면서 잠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간식을 한번 먹을게요. 화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세 군데로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곳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르바이트라거나 인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오나 나라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은 진로탐색형, 상담연결형 공동청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진성서 제출을 하시면 본인이 가용 가능한 금액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감정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과우증이란 조절 실패, 현저성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창업 하지 마 임마! 40여 분간의 상담은 끝났고요. 수당에 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해서 다시 웰컴 그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잘 받으셨나요? 네,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랑 수당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수당 지급 대상 적용 여부가 나중에 통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으로 가셔서 청년 응모 카드 한번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10월 1일 날 수당 3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깨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상담소 신청 방법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은 커뮤니티 포털 점프를 접속하셔서 청년 사회 진입 확정 지원은 신청하기를 클릭 또는 netbank.go.kr로 접속하셔서 부탁. We'll be right back.